이번 시간에는 직선의 성질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두 직선 y는 ax 플러스 b, y는 a-x 플러스 b-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죠? a와 a-가 같아. 기울기가 같고, b가 b-가 같아. y 절편도 같아. 그럼 완전히 겹치는 거예요. a가 a-하고 같아. 기울기는 같은데, B는 B'하고 달라. Y 절편이 다르면 평행한 거예요. 오른쪽의 그림처럼 이렇게 녹색 직선이 두 개가 평행해요. 하나는 X 플러스 1이고 하나는 X 마이너스 1이에요. 기울기는 같지만 Y 절편이 다르기 때문에 평행한 거죠. A가 A'하고 달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기울기가 달라요. 그럼 평행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 평행하지 않은 직선은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여기 파란 걸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 녹색하고 기울기가 달라요. 그러면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요. 그 다음에 이제 a는 a'의 역수인데 마이너스 역수야. 즉, a하고 a'를 곱한 것이 마이너스 1이면 이두 직선은 만나기는 만나는데 수직으로 만나요. 여기 파란 것은 마이너스 1이고 기울기가 녹색은 1이죠. 그두개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돼요. 이건,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수직으로 만나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그래프의 식은 하나는 y는 x 플러스 1, y는 x 마이너스 1. 이두 개는 평행이죠.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이두 개와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직선과 방정식을 연계해서 이해해 봅시다. 두 직선의 식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연립방정식의 식이기도 하죠. 두 괴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 서로가 달라, 비율이. 그러면 이것은 기울기가 다르다는 얘기니까 한 점에서 만나면 하나의 해를 가져요. 이런 관계에 있어. C의 비율만 달라. 이것은 평행하면 해를 갖지 않아. 이것은 불능인데, 기울기는 같은데 y 절편이 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세 개가 다 같아. 이건 겹치면서 무수한 해를 갖는다. 부정이죠. 부정의 정체를 정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무수히 많기 때문에 하나로 딱 특정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관계가 있어. 그러면 이것은 수직이며 하나의 해를 가져요. 예를 들어서 여기 오른쪽에 세 직선이 있어요. 이두 개는 서로 평행해. 이 녹색 직선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이 파란 거예요. 이쪽인데 이것은 이거와 이렇게 수직으로만. 네. 요 기울기가 여기는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1이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수직으로 만나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두 직선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교점을 지난 직선의 식은 이렇게 표시가 돼요. 첫 번째 식에다가 n 배를 하고 두 번째 식에다가 n 배를 하면은 요 직선은 반드시 그 교점을 지나게끔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죠? 네, 그 교점에서는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기 때문에 요식은 항상 그 교점에서 성립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예처럼 두 직선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녹색 직선이에요. 요거하고 요거 두 개가. 근데
그두 개의식 에다가 하나에는 2를 곱하고 두 배를 하나는 세 배를 해서 도화했어.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런 직선이 되는데 이것을 이제 Y 형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그 빨간색 직선이지. 이것은 반드시 이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요. 그래서 여기 2와 3을 다른 걸로 바꿔도 돼요. 근데 이제 뭐 달라지겠죠. 근데 반드시 어떻게 바꾸든지 간에 이 교점을 지난다는 그런 특성을 가져요. 이번에는 점과 직선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유도해 봅시다. 직선이 있어요. 이렇게 주어졌죠. 한점 P가 있어요. 아래 그림에서 이제 P는 여기에 있고 직선은 이렇게 주어졌어요. 위에 있는 직선이죠. 근데 이 직선을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거리 D가 있는데 이거 D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맨첫 번째 P를 지나면 L과 평행인 하나의 직선을 더 그어요. 이렇게처럼. 그러면은 요 직선은 어떻게 돼?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다시가 되죠. 왜냐하면은 요거와 평행하려면 A와 B 두 개수는 같아야 돼. 그래야 평행이지. 왜? 기울기가 같아야 되니까. 기울기가 b분의 a잖아요. 마이너스 b분의 a니까. a와 b가 같아야 평행이 되고, 단지 절편은 서로 달라야 되죠. b분의 c이고, 여기는 b분의 c다시가 되겠죠. 마이너스 b분의 c다시가. 그래서 그 관계를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여기 절편이 마이너스 b분의 c, 여기는 마이너스 b분의 c다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이 직선은 이제 또이 P를 지남으로 XY 대신에 XPYP를 집어넣으면은 C 다시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또한 가지가 이제 요 각을 여기를 셌다라고 놨을 때 탄젠트 셌다는 어떻게 돼? 여기 기울기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기울기.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인데 여기는 셌다가 여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탄젠트 셌다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죠. 그러면 이제 오른편에 있는 이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어. 여기가 셌다라면 a분의 b. 그러면 이제 이 빗변은 어떻게 돼요? 얘가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좌승 플러스 b좌승 루트가 되겠죠. 근데 사인 세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가 세타가 되거든요. 이게 평행사변형이니까 이렇게 평행사변형이니까 여기가 세타가 돼요. 그럼 요 d는 어떻게 돼요? 요것이 d라면은 요것도 d니까 요 거리에 사인 세타를 알아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사인 세타가 필요해요. 그럼 여기서 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지. a좌승 플러스 b좌승 분의 루트의 b. 그럼 요 거리는 두 절편의 차이니까 요거에서 요걸 빼면 되지. 빼면 어떻게 돼요? b분의 c 마이너스 c 다시가 되고 여기다 사인 세타를 곱하면 d가 돼. 근데 이제 c 다시는 요거니까 c 다시 대신에 요걸 집어넣는 거지. 그리고 이제 b분의 요거. 그다음에 요것은 사인 세타니까 b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 거리의 공식 요것을 얻을 수가 있어. 근데 절대값을 세운 이유는 거리니까 0보다 커야 되겠죠. 절대값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제를 하나 들었는데 y는 3분의 x 플러스 1과 p 3, 4의 거리를 구하시오. 하면은
요 유도 과정대로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걸 꼭 외워두셔야 돼요. 직선의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A자승 플러스 B자승은 여기가 1이고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요 P를 대입을 해야 되니까 P를 대입하면은 이렇게 해서 절대값을 세우면은 6이 되죠. 그래서 거리 D는 루트 10분의 6. 그래서 이것을 유리화하면은 이렇게 돼서 5분의 3 루트 10 이렇게 거리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면은 x-3y 플러스 3은 0, 요 직선을 얘기. p는 3, 4하고 여기고 d는 요거고 이건 직각이고 요 pq의 거리를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매우 중요한 공식이죠. 그 다음에 직선을 이제 자취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죠. 이건 지난 시간에 한 얘기인데 다시 간략하게 설명을 합시다. 두점 A, B에서 거리가 같은 점 PX의 자취가 직선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림처럼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P의 자취를 구하시오 하면은 우선 직선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AP, BP를 구하죠. 요 거리가 같으니까 구하고 그럼 이렇게 되죠. 두점 사이의 거리니까. 근데 이것이 같으니까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죠. 이걸 전개하면 이렇게 복잡하긴 한데 이 2차 항이 다 사라져 상쇄가 돼요. 그럼 1차 항만 남아. 그래서 1차 항을 이렇게 정리하면은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돼요. 그래서 y에 대해서 정리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해서. 요게 그 중요한 것은 두점 사이에서 거리가 같은 것은 반드시 그 자취는 직선이 된다.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어요.